밥해 먹으려고 지금. 그때부터 이제 체육 담당자가 의리 되는 거예요. Please. 제발. 제발 우리 제발. 회사에. 보통 야 이거 비밀인데 진짜. 이건 몰랐지. 그렇죠. 성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어떻게 그 달성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전화 면접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와우. 구독, 좋아요, 알람. 안녕하세요. 가인지 피플 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인지 피플 리키입니다. 가인지 피플은 기업의 헤드헌팅 요청을 받아서 적합한 인재를 빠른 시간 안에 찾고 그 인재를 기업에 소개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기업에 채용되고 또 채용돼서 3개월까지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지 피플은 계속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헤드헌팅을 하는 입장에서 그쵸, 어떻게 네. 하면 지금 경력을 가지신 이분들이 이 기업에 잘 어필될 수 있을까 네네. 이건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기는 꿀팁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원자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에피소드 사례들이 너무 넘쳐나고 제가 전화 면접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중간 리더들이 면접을 함께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시간을 좀 아껴주고 싶어서 사실 전화 면접을 봐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아 이분이 괜찮다 하면은 면접관 여러 명이 보는 면접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내선에서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끝낸다는 표현을 써서 되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면접관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전화 면접을 봐요. 예비 채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회사까지 오지 않고 전화 면접으로 면접을 일단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회사 입장에서나 지원자 입장에서나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전화 면접 후에 볼 면접관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전화 면접을 보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면접 질문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전화 면접을 그렇게 오랜 시간 볼 생각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한 2, 30분 내에 끝낸다가 저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핵심만 물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핵심 질문으로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의 강약점을 뭐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의 집요함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집요한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집요하다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집요함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몇 점이신지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야 이거 비밀인데 진짜 보통 7점이나 8점을 말하세요. 조금 잘 주는 분들은 9점을 말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게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아 9점이시군요 그러면 9점을 주신 이유와 마이너스 1점을 주신 이유를 각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이분 입장에서도 헉 하는 거죠. 나 집요한 사람이라고 9점 줬는데 아,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1점은 겸손의 표현이었는데 마이너스 1의 이유를 말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아, 진짜 약해요. 비밀인데 전화 면접을 마칠 때쯤 주로 이제 그 채용 담당자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 오늘 준비했는데 못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을 맺는데 네네. 그때 아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끝맺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게든 질문이나 내가 못한 말을 생각해내서 하나는 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후자죠. 그 당연하죠. 그런데 전자를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아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한마디라도 더 하고 내가 이 회사 진짜 들어가고 싶다 라는 열정적인 마음 그 열정을 어필해라. 근데 이제 아까 평소의 대화 습관이 전화 면접에 묻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마지막 한마디 혹은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던진다는 게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세요? 집요함과 연결이 돼요. 집요함. 아, 일을 하는 습관에서 집요함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목표까지 어떻게든 도달해내고야만은 그걸 집요함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늘 면접에 어떻게든 내가 붙겠다는 집요함이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열정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를 맡았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집요함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제 전화 면접과 네. 대면 면접이 또 큰 차이가 없기도 한데 맞아요. 솔직히 그렇게 그쵸? 맞아요. 좀 오히려 전화 면접 좀 더 중요한 것만 물어본다. 좀 그쵸? 핵심적인 걸 먼저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네네. 주로 신입한테 네네. 이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는데 이건 몰랐지. 내가 이것까지 할 줄은 몰랐지. 하는 거 한번 말해보라고. 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 뭐 말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서 요거까지 할 줄은 몰랐지 라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회사 많이 알아본 입장에서는 하나 말할 수 있고. 경력한테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경력자분들은 좀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성과 얼만큼 내셨는지 딱 물어봅니다. 성과 어떻게 냈는지, 어떠한 지식으로 성과를 창출하셨는지. 그렇죠. 성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어떻게 그 달성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찐이죠. 그렇죠. 그게 정말 찐이에요. 정말. 네, 맞아요. 그거를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실력 있는 거고. 맞아요. 지식이 없으면 그냥 성과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조금 같이 했는데 그쵸. 이 부분만 했는데도 다 했다고 혹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팀원으로서 숟가락 얹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더불어서 저는 주로 이직 사유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2년 정도는, 2년 이상은 우리랑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되게 중요한데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회사가 진짜 구조조정이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냥 연봉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다닌 철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추천하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너무 많이 걱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직 사유를 좀 물어보면 좋고 그것이 이제 전화 면접에서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들어보니까 실력도 있는 것 같고 꾸준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설명해 드리고 싶죠. 오히려 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채용 담당자가 의리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플리즈. 제발. 제발 우리 제발. 회사에. 그렇게. 이제 짧은 전화인 만큼 사실 내가 왜 이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고 나는 이 회사여야 하는지 서로에게 어떤 이유에서 적합한지 정말 열심히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첫 번째는 이분이 전략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분이구나. 아, 이분은 나랑 소통이 진짜 안 되겠구나. 우리 회사 와도 이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법원에서도 법관의 판결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채용 담당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이 지원자를 정말 잘 평가 혹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지만 이제 감정적으로는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시간을 세이브 해주고 있네.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고 있네. 를 그 채용 담당자가 느끼면 고맙거든요. 고맙고 시원시원합니다. 마음이. 아, 가산점 100점이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 정말 좋아. 결론 제발. 근데 결론도 지원자 입장에서의 결론 말고 정말 채용 담당자가 듣고 싶어하는 결론이고. 맞아요. 아, 갑자기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거를 말해줘야 돼. 결론부터 얘기했는데 아, 인상적이고 더 궁금하면 더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더 대답해야 될 것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화 면접에서 소통 좀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입사에서는 어떻게 소통할지 보이거든요. 아, 맞아요. 전화한 그대로 소통해요. 들어오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할 때 소통해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아, 내가 이 사람이 입사한다면 내가 소통할 때 짜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쾌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진짜 맞죠. 아, 맞아요.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에 적합한 그것도 짧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소통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예. 전화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첫인상? 오히려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할 때보다 그리고 면접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이런 것보다도 네. 전화를 받을 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그렇죠. 이 사람 얼마나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예의 있게 전화를 받는지 이 부분이 저는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어쨌든 전화 면접은 그 입사 지원서 혹은 이력서가 마음에 드는 상태에서 전화 면접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아, 이 사람 웬만하면 전화 면접에서 웬만큼 밝은 사람이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에티켓이라든지 아니면 그 밝은 톤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거기에다가 아까 그 말했던 그 두 갈식으로 소통하느냐. 아, 결론부터 얘기하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평소에 대화하는 습관이 전화할 때도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평소에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한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느냐. 아, 맞아요. 아니,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주로 하기를 애썼던 사람이냐. 이게 전화 면접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연애 해보셨어요?
갑자기 깜빡이가 없이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그 소통이 잘 되는 기분. 그게 꼭 연애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전화지만 그러니까 원격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오감으로 느껴지는 아, 이 사람 정말 소통이 잘 되는구나. 나 이 사람하고 일하면 정말 재밌겠다. 네.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은 어느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가는 대화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압박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네. 넘어주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네네. 아, 어느 레벨 이상은 이제 힘들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네네. 그걸 넘어야 이제 집요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너무 와닿네요. 너무 그냥 다 이야기. 제발. 제발 이 언덕을 넘어줘. 진짜요? 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전화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액션을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되게. 그렇죠. 아,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볼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보이스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 질문에 대해 얼만큼 준비했는지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줄 때 얼만큼 고심해서 그 질문을 준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질문만 딱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만큼 많이 알아봤고 또 얼만큼 준비했고 딱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아직 썰을 풀지 못한 수천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있죠. 네. 그럼 이런 영상 어떻게 더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저기 짜고 치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지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빠잉.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지금 편집을 해줄 거라 생각해. 난 지금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을. 그렇군요. 가인지 캠퍼스에 올라갈 게 너무 기대되네요.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린 것 같은데. 맞아요. 좀...